오늘은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 계속 아침 일찍 일어나라. 아침이 일찍 일어나면은 좋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했다면은 도대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확보된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제프 샌더스라는 분이고요. 자기계발 전문가면서 5AM 미라클 팟캐스트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었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7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5시에 일어나게 됐어요.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대체 뭘 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침 5시 설계도입니다. 이 아침 5시 설계도를 잘 짜놓으면요, 이것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원대한 포부를 성취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몇 년이 흘렀을 때이 책의 저자가 최고의 아이디어, 전략,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해서 공식을 도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침 5시 설계도입니다. 이 아침 5시 설계도는요, 그 아침 시간에 생산성을 높이고 평생에 걸쳐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7단계로 구성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7단계대로 쭉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삶, 원하는 것들은 모두 되실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 피라미드를 보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아래 칸에 이제 1단계가 있고요. 제일 윗단계에 7단계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이제 1부터 3단계까지 원대한 인생 목표, 분기별 계획표, 고정 습관 이 3단계를 먼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4, 5, 6, 7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원대한 인생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최고의 인생이나 성공한 인생에는 확실한 결말이 있습니다. 원대한 인생 목표라는 말에는 영혼에 감동을 주는 목표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최고 버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겁니까? 이때 구체적으로 소득, 뭐 사는 곳, 친구들, 성취감, 열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떠올리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5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대한 인생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늘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늘 마음속으로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 두 번째, 마무리한 뒤 크게 보람을 느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하고 나니까 와, 이거 정말 잘했다.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이 무엇인지. 세 번째, 당신이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업적 중 본보기로 삼고 싶은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혹은 뭐 언론상에서 보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업적 중에서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네 번째, 당신이 세운 개인별 맞춤 계획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개인별 맞춤 계획을 고려할 때 걱정하는 부분과 흥분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예전에 시도한 적은 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시간, 돈, 체력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던져보면서 답을 하나하나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무엇이든 소원을 하나 이뤄준다고 하면 무슨 소원을 빌겠는가? 아홉 번째, 실력을 한 단계 높였을 때못 견디게 좋아서 만약 기쁘기만 한 일은 무엇인가? 열 번째,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 목록에 넣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의 그 원대한 인생 목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2단계, 분기별 계획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단계, 분기별 계획표. 지금 중요한 목표가 단지 하나뿐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질까요? 인생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그 목표가 10개, 100개라면 어떨까요? 이 책의 저자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단순함이 이긴다.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기별 계획표는요, 12주를 1년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에 12주, 1년은 52주가 아니라 12주다. 3개월, 90일, 1분기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분기를 1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만의 그 1분기만의 목표를 마치 연간 목표 세우듯이 세우라는 거죠. 그럼 자신만의 분기별 목표 설정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분기별 일정을 정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꼭 이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5시 기절 다 읽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좋고요. 다음 분기부터 하셔도 좋아요. 시점은 여러분들이 정한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일단은 1, 4, 7, 10월이 좋더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캘린더를 비운다. 현재 캘린더에 저장한 내용을 모조리 지우고 원대한 인생 목표를 거기 담으십시오. 잡다한 것들, 덜 중요한 것들, 긴급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캘린더에 빼곡하게 서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진짜 중요한 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캘린더를 비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대한 인생 목표는 두세 가지만 선택한다. 집중해야 할 목표를 단순화시키고 줄이라는 거죠. 네 번째, 미래에 이룰 목표를 역순으로 계획해 다음 행동 전략을 정한다. 여러분들의 그 90일 후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로부터 이 목표를 90일 후에 1분기 후에 달성하려면은 내가 60일까지는 뭘 해야 되지? 30일까지는 뭘 해야 되지? 15일까지는 뭘 해야 되지? 7일까지는 뭘 해야 되지? 내일은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역순해서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표 노트를 만든다. 현재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든 당장 분기별 계획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노트는 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에게 쓰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음 할 일을 캘린더 또는 일정관리 도구에 입력한다. 일곱 번째, 매주, 매 분기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여기까지 이제 분기별 계획표를 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죠. 고정 습관. 고정 습관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정 습관은요, 이미 몸에 밴 습관을 얘기합니다. 인생 목표를 달성하려면요, 단순히 집중하거나 마라톤을 몇 번 연습하는 것,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노력과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목표를 이룰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고정 습관인 거죠. 아침 5시 설계도와 함께 성공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고정 습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아침에 계획대로 일어나는 습관. 아침에 계획대로 일어나서 순조롭게 아침 일과를 마치면은 부수적인 습관까지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고정 습관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좋은 습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아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쓰면요, 이미 하루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획표를 작성하는 순간,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은 내일 해도 되는지, 무엇은 긴급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 분류가 되면서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루가 정돈되고, 정리되고, 하루가 내 뜻대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습관을 잡으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부수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고정 습관 하나 못 박아 두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둘째, 운동하는 습관. 운동을 종교처럼 신성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번도 가지 않은 피트니스 그 비용을 아까워하면서 후회한 사람도 있죠. 근데 운동은요, 건강과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을 하더라도 건강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은 항상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해지는 거죠. 세 번째, 업무 시작 습관. 업무 시작을 고정 습관으로 만들면은 부수적으로 이메일 회신, 회의 참석, 큰 프로젝트 마무리 등 이런 부수적이 따라온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랑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래서 1단계 원대한 인생 목표 구체화시키시고요. 2분기 거기에 맞춰서 분기별 계획을 짜시고요. 3단계는 고정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4단계 이상적인 일과 5단계 생산성 전략, 6단계 진행 상황 검토, 7단계 아침 5시 전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1탄이고 내일 2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